저는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예술이 한 시대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제 물건 각 물건들마다 시간이 있고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걸 줍고 있는 저가 이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고 그렇게 그런 것 그 물건을 줍는 행위와 그 물건을 줍는 저와 그 물건들로 작품을 하는 게 가장 시대 자연스럽게 시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작업을 해보게 되었는데요. 이 붉은색은 제가 물건을 줍고 오면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힘이 뭐 물건의 부피가 작은 것부터 엄청 큰 것까지 있으니까 큰 거를 들고 오거나 작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들고 올 때는 뭐 체력적으로나 그냥 힘이 많이 빠지죠. 근데 그러면서 또 기분이 좋고 근데 그 부분을 이 붉은색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